때이른 폭염에 시달리는 건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인도에선 최소 96명이 열사병에 숨졌고 멕시코에서도 열사병 환자가 500명 가까이 속출했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열사병에 쓰러진 주민이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병실에서 수액을 맞는 또 다른 열사병 환자에게 보호자는 연신 부채질을 합니다. 이달 들어 인도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40도 넘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지난주에만 최소 96명이 열사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기저질환을 가진 60세 이상 고령층의 피해가 컸습니다. 태평양 건너 멕시코에서도 지난주 32개 주 중 24개 주의 수온주가 최고 45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열사병 환자만 480여 명에 달하고 8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l calor ya es muy intenso. A comparación de otros años se siente mucho más. Y pues las precauciones que, bueno, las que yo tomo, ya me hidrato más. 멕시코의 태평양 해안에선 폐사한 새들도 발견됐습니다.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자 물고기들이 깊은 바다로 떠났고 야생 조류가 굶주린 겁니다. Está dando por este calentamiento global y el fenómeno del niño. 해수 온난화 현상인 엘니뇨가 북반구의 때이른 불볕더위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은 올해 수온이 최고 2도 정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매체 더힐은 세계의 해수 온도가 급상승하면서 한순간 기후재앙이 닥치는 이른바 티핑 포인트를 맞았다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학구입니다.